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좀 일찍 들어온 거 아니죠? 예. 맞춰 들어온 거죠? 시계가 좀 저기 있네. 예. 자, 오늘 교재 확인할게요. 예, 지문 비교 이론 총정리 이렇게 있고요. 지난번에 백선 들으신 분들 이렇게 딱 뒤집으면 백선 있죠?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만드느라고, 예, 저 출판사에서 욕을 좀 먹었어요. 근데 어쨌든, 예. 만들고 나니까 되게 한 권으로 들고 다니기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이론만 보시더라도, 문제 보충으로 또 하실 수 있을 거 하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은데, 자, 안타깝게도 오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너무, 만 원, 예, 제가 한 4만 원 썼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예, 요거, 예, OX, 저, 답을 좀 잘못된 게 3개 있고요. 그다음에 오타 난 거. 건물인데 건물로 이렇게 잘못 써가지고 요거 좀 수정 좀 해주시고요. 네. 수정 좀 해주세요. 네. 이론 총정리. 네. 그래서 정보표가 있으니까 좀 수정 좀 해주세요. 수업하면서 설명하겠지만 미리 고쳐놓고 가는 걸로. 일단 백선에서도 정답이 틀린 게 하나가 있었는데, 예, 그거는 이제 지난번 백선 수업할 때, 예, 그것도 하나 해드릴게요. 백선. 예. 백선의 자, 17페이지. 정답이 이 4번이 아니라 2번으로. 이렇게. 예, 이거 하나 수정해 주세요. 예. 요거는 이론청정리고요, 백선에. 요거는 제가 좀 억울한 게, 예, 저는 이게 제대로 보냈거든요. 근데 편집자가 이거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예, 편집자한테 막 한마디 하려고 그러다가, 예, 자, 요쪽을 보니까 이건 다 제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예, 요거는 백선 쪽에 17페이지에 답이 하나 틀린 게 있고요. 나머지는 이론 정리 오늘 할 거에 대해서 좀 오타가 좀 있습니다. 좀 수정 좀 해주세요. 네. 됐죠? 네. 자, 이렇게 하면 이론 총정리, 이렇게 하면 백선이죠? 이렇게 해서 네. 이론 총정리 면을 좀 봐주시고요. 맨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또 나가보죠. 자, 지금 이제 오늘 수업하고 내일 다음 주죠. 다음 주 수업하면 요거 이론 총정리 다 끝납니다. 아, 백선은 지난 일요일에 했었고 이론 총정리 이렇게 해서 2주간 하면 우리 이제 세 번 수업해 가지고 전범위를 두 바퀴 돌리는 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주서부터는 시험 볼 거예요. 시험 30문제씩 4주간 계속 시험 봐가면서 전범위를 계속 돌아가듯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되게 이제 난감하죠. 예, 공부한 건 없는데 시험은 다가왔고, 예, 문제 풀면 틀리고 맨 모르는 거 투성이고 막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또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려니까 시간은 안 되고, 예,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어차피 버리고 다 버리고 와야 됩니다. 예, 어차피 버릴 거 다 버리고 와야지 처음부터 다 챙겨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차근차근 모든 걸 빠짐없이 공부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진도도 못 나가고 뒤에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띄엄띄엄 가도 괜찮으니까 제가 오늘부로 공식적으로 허락해 드릴 테니까, 예, 띄엄띄엄 가셔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끝에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끝에까지 갔다 오는 거. 중간중간 못 알아듣더라도 끝에까지 가가지고 맨 마지막을 보고 다시 앞으로도 다시 반복하고 요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모르게 있어도 용서하세요. 용서하시고 스스로를 용서하시고 넘어가시고 용서 못하겠다 그러면 미리 좀 하지 그랬어. 예, 미리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해. 그래서 넘어가셔서 끝에까지 보시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반복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반복. 계속 같은 걸 계속 여러 번 봐가지고 기억에 남기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떤 거는 내 기억에 딱 박혀가지고 이제 완전히 기억이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또 금방 없어지고 또 금방 없어지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인상 깊게 외워지는 것들이 어떤 분들은 아주 뭐 전혀 머리에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내 걸로 만드는 예, 과정입니다. 그럼 이제 외우면 까먹죠? 또 외우면 까먹고 그럼 다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외워야 돼. 예,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보러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언제나 미진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아, 뭔가 조금 더 부족한 것 같고 조금만 더 하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늘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있는 거니까. 하나 다행인 것은 이제 오늘 교재 보면 이제 오타는 좀 있었어도 좀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오늘 이제 처음 본 거 이제
인사한 거 이제. 예.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교재는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로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너무 잘 만들어서 볼 때마다 감탄합니다. 예, 이게 제가 그러니까 사람이 책을 만들 때 제가 이제 계속 기본서부터 전부 다 제가 잘 만들잖아요. 책을 만들 때 제가 직접 만들어도요, 이게 견해에 따라서 책이 달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걸 만들 때랑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달라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지문 하나를 만드는 시점에서 보는 책하고요. 다 완성돼서 이제 종이로 된 책을 볼 때 하고, 그죠? 정오표 볼 때 하고, 다 느낌이 다 다릅니다. 같은 책인데. 심지어, 제가 만든 책인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험생 입장에서 한 번만 쫙 보고 이해가 될 리가 없어요. 다시 보고 여러 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이게 이제 원고 넘기고 나서 정오 오탈자 하고 나서 출간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고 나서 나중에 볼 때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요. 이제 오탈자도 찾아야 되고 또 수업하면서 이제 강조할 점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시각으로 보면 다른 책이 돼요. 같은 책인데. 그래서 내 책인데도 다릅니다. 제가 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또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반복해서 완전 내 걸로 만들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한 번에 딱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시고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보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나간 강의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 없어요. 지금 1, 2월 달 강의 보고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3, 4월 달, 5, 6월 달 강의 그거는 찾아보든가. 중간중간에 제가 강의는 항상 이제 목차 같은 걸 잘 넣어놓잖아요. 어느 강의에서 어떤 내용을 해놨다라는 페이지 수를 다 적어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그 부분만 잠깐씩 보는 건 가능하지만 전체 다 보려고 그러면 지금 과목이 6과목인데 시간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차근차근 할 거면 미리 했었어야 돼. 지금은 차근차근 이제 버려버리시고 지금부터 오늘 이론 총정리 다음 주까지 끝내시고 제가 중간중간 백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4주간 동영 모의고사 30문제 계속하면 그때 전범위를 매주 할 겁니다. 전범위 매주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빵꾸 난 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만 문제 낼 거니까 그거 가지고 같이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책만 가지고 공부하는 것보다 수업을 꼭 들으시기를 좀 부탁을 드려요. 지난 토요일 날 법무사 1차 시험이 있었어요. 원래는 여름에 끝났는데 올해는 좀 늦어져가지고 지난 토요일 날 법무사 1차 시험 문제 검토를 했는데 조금 쉬워진 것 같긴 한데 법무사 등기법은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어려운데 예년보다는 조금 쉬워진 것 같긴 한데 우리 시험에 적용할 만한 지문들을 몇 개 제가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기다가 지금 준비했으니까 책은 없어요. 제가 없고 보충에 참고해서 보실 만한 지문 몇 개 같이 넣어놨으니까 수업 들으면서 책 보면서 보충 지문 집어넣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잔소리 끝. 다 오셨죠? 자 우리 교재 맨 앞에 2페이지 펼쳐놓으시고 일단 앞에 보세요. 자 정오표 이거 확인하셨고요. 자 앞에 보세요. 자 교재 다 있습니다. 자, 우리 삼각형 있죠? 삼각형. 자, 실체관계를 등기부에 적어놓는 거를 등기한다. 오늘 이거 할 거예요. 등기. 자, 지적공부에 적어놓는 거를 등록한다. 됐죠? 등록한다. 그러면 등기부에는 자, 사실관계하고 권리관계를 적는데 뭐가 전문이죠? 등기는 권리 전문. 그래서 권리는 건등기. 권리는 건등기. 자, 소유권이 바뀐다 그러면 어디 가요? 등기소 가야지. 자, 등기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으면 등기소에서는 이쪽으로 뭐 해준다? 통지해준다. 통지 받아가지고 이쪽에 소유자 정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적법에서 소유자 정리는 무조건 등기 완료 통지서를 받고 나서 소유자 정리가 들어가는 거죠. 자, 정원이가 할아버지한테 땅을 자 샀어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등기 원인은 증여,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자, 등기하러 어디 가요? 등기소 먼저 가요. 그래서 등기가 돼서 정원이 거가 됐으면 자, 그 접수된 날짜 있죠? 예, 네, 거기 이제 통지가 된다고. 그럼 그게 통지가 되면 임야대장에다가 정원 이름을 쓰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권리는 건등기. 자, 표시는 표지죠. 자, 표시가 바뀌면 자, 어디부터 가야 돼요? 표시가 바뀌면 지적소관청. 소관청 가서 표시 변경을 하는 거예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분할. 또 합병. 자, 등록 전환 지목 변경. 자, 얘네들을 뭐라 그래요?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신규 등록. 자, 받으러 인터지 말소. 이거를 한마디로 토지에 이동, 토지이동. 토지이동, 토지이동 정리는 어디서 한다? 지적소관청.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뭐 해준다? 촉탁. 자, 토지 표시에서는 촉탁하는 거예요, 촉탁. 자, 이쪽 뭐라고요? 자, 여기는 통지. 자, 여기는 촉탁돼서 어디가 바뀌어요? 어디가 바뀌어요? 자, 등기부 중에서도 표제부가 바뀌죠. 표제부. 됐죠? 예. 자, 여기는
등록. 자, 대장 바꾸는 걸 등록이요. 대장 정리하는 거. 자, 이쪽에 소유권자, 저당권자에 뭐 쓰죠? 명, 주, 번. 자, 성명, 주소, 등록번호. 자, 성명, 주소, 등록번호. 명, 주, 번 외웠죠? 자, 여기는 토지 표시가 뭐예요? 토지 표시가 자, 소, 지, 지, 면, 경, 자. 자, 토지 표시죠. 자, 이걸 가지고 정리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표시가 바뀌면 등기소에서 통지한다고 X. X죠. 자, 토지 표시가 바뀌면 등기소가 아니라 지적, 소관청에서 뭐한다? 촉탁한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맞춰졌을 때 이쪽으로 통지하는 겁니다. 자, 소유권 말고 저당권, 전세권 등기하면 통지할 필요가 없어요.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뭐 있을까? 자, 집 짓고 처음 하는 거. 소유권 보존 등기, 또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소유권 변경, 경정, 소유권 말소, 소유권 말소 회복. 그죠? 예, 그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를 하게 되면 이쪽으로 통지한단 말이에요. 자, 이 중에 이제 함정이에요. 자, 소유권 말소 등기를 했으면, 자, 소관청에 통지한다고 X. 소유권 말소 했으면 통지한다. 오죠. 예. 거 봐. 지금 헷갈리잖아. 바로. 그죠? 소유권 말소도 소유권 등기잖아요. 예. 소유권 말소 회복했으면 통지한다. 오예요. 자, 소유권 가등기를 했으면 통지한다. X지. 자, 가등기는 빼고. 가등기는 이제 이 소유자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통지 안 합니다. 자, 소유권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했으면 통지한다. 오요. 자, 그게 시험에 났어요. 소유권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소유권 경정 등기 했으면 통지한다. 오요. 자, 요것도 시험에 났어요. 요즘에 요게 나오고 있어요.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라면 이쪽으로 통지한다. 됐죠? 자, 토지 표시는 누가 누구한테? 토지 표시는 소관청이 등기소에 뭐 한다? 촉탁한다. 됐죠? 자, 여기까지. 자, 우리 교재 보세요. 교재. 자, 2페이지 보죠. 자, 교재 2페이지. 자, 보시면. 자, 여기 해놨습니다. 됐죠? 네. 자, 교재 2페이지에,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등기관은 신청 정보 또는 등기 기록에 부동산 표시가, 자, 거기 부동산 표시 네모 지시죠? 자, 부동산 표시. 자, 표시죠? 표시는 표. 지적. 자, 지적이죠. 자, 부동산 표시 네모 쳤어요. 예, 요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부대장 이 내용이 이제 기준이죠. 자, 요것과 등기부에 써있는 게 안 맞아. 안 맞으면 어떻게? 각하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등기부에는 부동산 표시를 표제부에 쓰는 거죠. 표제부에. 자, 우리가 써내는 등기 신청서. 자, 우리 내는 신청서에 뭐 써요? 우리가 등기 신청서 내죠? 신청서에 뭐 써요? 소지지면, 명주번, 원인, 목적. 신청서에 써는 거예요. 어느 부동산 우리가 등기해달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신청서에 부동산 표시를 쓴다, 안 쓴다? 쓴다. 등기 기록에 부동산 표시를 쓴다. 자, 걔네가 뭐랑 맞아야 돼요? 대장이랑 맞아야 돼. 이게 안 맞으면 각하된다. 됐죠? 자, 이게, 이게 각하 사유. 예, 총 11개죠? 11개 중에 몇 호? 11호. 자, 29조 11호. 11호에 각하 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자, 만약에 여기 부동산 표시를 등기, 명의인 표시 이렇게 바꾸면 틀립니다. 자, 등기 명의인 표시 X. 등기 명의 표시 X. 부동산 표시예요. 부동산 표시. 자, 각하한다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됩니다. 만약에 등기 명의인 표시로 샥 바꿔버리면 틀립니다. 자,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각하 사유 11호에 걸립니다. 자, 2번 보세요. 자, 등기관이 부동산 표시 변경. 자, 표시 변경. 등기관이 표시 변경 등기 했을 때 자, 소관청이 알려된다고 X. X죠, X. 자, 등기관이 소관청에 알려주는 건 소유권. 자, 소유권.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했을 때 소관청에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이 맞고 2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과 3번 지문을 비교하란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지문 비교를 해가면서 옳은 거 틀린 거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토지 표시는 표시잖아요, 표시. 표시는 표. 지적, 지적이니까 지적 소관청에서 촉탁을 해줘야죠. 자, 3번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이기 때문에 소유권 경정 등기. 자, 이것도 역시 등기를 하고 나서 소관청에 알려줘야 되는 거죠. 다음에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네모. 자,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네모.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자, 대장 등본을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고 자, 세 개 더 있어요. 대장이 들어와야 되는 등기, 대장 등본 들고 와라 이런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고 세 개 더 있어요. 자, 집 짓고 처음 하는 거.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또, 자, 부동산 변경 등기. 자, 그리고 멸실 등기. 이렇게 네 가지예요. 자, 그래서 대장 등본이 첨부된 게 네 개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 부동산 변경. 그죠? 그 다음에 멸실.
자,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해서 4개입니다. 4개.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부동산 변경, 멸실. 자, 지금 외우려고 애를 쓰세요. 예. 물론 여러분이 까먹는 거 제가 알아볼라요. 알지. 바로 까먹는 거 알아. 예, 그래도 노력을 하세요. 자꾸 외우려고 해보세요. 자, 대장 등본 필요하다. 4개.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자, 부동산 변경, 멸실. 자, 이게 외우려고 애쓰는 거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따 봐야지 하는 건 완전 달라져요. 나중에 완전 차이가 납니다. 자, 집 짓고 첫 등기 하러 갈 때 대장 등본 있어 없어? 있어 있어. 첫 등기 하러 갈 때 대장 등본 있잖아요. 대장, 그죠? 보존 등기 하러 갈 때 장, 판, 수, 득, 장, 장, 장. 자, 보존 등기 때는 대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자, 제일 많이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때도 대장 등본 떼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가 바뀌는 게 부동산 변경과 멸실이에요, 멸실. 이럴 때도 대장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대장 등본 필요한 경우 네 가지예요. 네. 그 다음에 5번,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자, 토지의 분할, 합병 있어. 자, 분할, 합병. 이거는 부동산 표시가 변하는 거죠? 표시. 자, 표지, 표제부의 등기는 소유명인이 한 달 이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자, 요거 위반 시 과태료 있다, 없다? 과태료는 없다. 여기까지 알 수 있죠. 예,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등기 명인의 주소 변경, 요건 아니란 말이에요. 등기 명인의 주소 변경은 내가 신청하는 게 맞긴 맞는데 1개월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 때나 해도 돼요. 그래서 한 달 이내 해줘야 되는 거, 1개월 이내 해줘야 되는 건 부동산 표시가, 아, 표제부가 바뀌었을 때, 자, 표제부 등기일 때 한 달 이내 신청 의무가 있고, 이때 안 하더라도 과태료는 없다. 됐죠? 예. 그리고 5번 질문은 요 부분이 틀렸습니다. 등기 명인 주소 변경. 이게 틀린 거예요. 자, 글씨가 좀 얇죠? 예, 얇아요. 두껍게 합시다. 자, 등기 명인 주소 변경. 요게 빠져줘야 됩니다. 자,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이 하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단독 신청은 맞아요. 근데 1개월 때문에 틀린 거예요, 1개월. 1개월은 토지의 분할, 합병, 멸실. 얘네들은 한 달 이내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요거 맞고, 자, 요건 틀렸습니다. 자, 또 넘어가 보죠. 네. 자, 3페이지 가보시면 등기 절차의 개요가 나옵니다. 자, 여기 그림이 있어요. 자, 요거 다시 한번 설명하죠. 자, 표 보세요. 자, 표 보세요. 자, 등기관이 일을 많이 해요, 조금 해요? 조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등기관은 가능한 한 일을 하기 싫다. 네, 등기관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 신청하는 게 신청. 자, 신청은 누가 누구한테? 걔가 걔한테. 그러면 안 돼요. 자, 신청인이, 신청이 당사자. 당사자가 등기소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법원에 그러면 X? 당사자가 법원에 그러면?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자, 촉탁, 촉탁, 촉탁. 법원이 뭐예요? 관공서요. 그럼 관공서가 받아서 어디로 보내겠어요? 등기소로 보내겠지. 그래서 관공서가 등기소 얘기하면 뭐예요? 촉탁. 자, 우리 신청인이 직접 등기소 얘기하면? 신청. 자, 두 개 구분하셔야 돼요. 예. 자, 관공서가 나서서, 자, 관공서가 나서서 등기소에 등기해달라라고 요구하면? 촉탁이에요. 아시겠죠? 예. 만약에 관공서가 직권으로, 관공서, 법원이 직권으로, 저 등기소에다가 등기해달라, 뭐요? 촉탁이에요.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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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탁. 그죠? 예. 법원이 그랬잖아요. 법원이, 그죠? 법원이. 자, 우리가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이 등기소 해달라, 뭐요? 촉탁이에요, 촉탁. 우리가 해달라고 해서 해줘도 촉탁이고, 지가 알아서 해도 촉탁이요. 왜? 법원이 하니까. 그죠? 자, 이거 명령은요, 이의신청에서 이유가 있을 때, 없을 때. 이유 있을 때, 이유 있다. 이유 신청 이유 있다. 요거 해줘야겠다. 그때 세게는 한번 나가는 거예요. 아주 극히 예외예요. 법원이 명령하는 건 이의 신청에서만 딱 나오는 거예요. 이유 있을 때. 그거 이따 나중에 하고요. 자, 지금은 촉탁. 자, 촉탁은 누가 한다? 관공서. 자, 관공서. 법원 관공서요. 관공서가 어디 가서? 등기소요. 관공서 등기소. 친해 안 친해? 친해. 자, 친하면 뒷골목에서 속닥속닥이 촉탁 등기요. 그죠? 우리는 친해 안 친해? 안 친해. 그죠? 우리가 친한 척 편집원은 어떻게? 각하당해, 각하. 그죠? 우편. 우편 신청 있다, 없다? 우편 촉탁 있다, 없다? 있다. 우편 촉탁이 있어. 우편 신청은 안 돼. 격이 다르다고. 대신에 해달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해달라고. 누가 해달라고 하냐, 이건 다른 거예요. 해달라고 안 해도 해요? 해달라고 안 해도 등기할 때가 있어. 왜? 직권. 왜 직권을 할까? 자, 이거는 법에 규정이 있으니까. 자, 등기관 일을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 하기 싫은데 법에 있건 꼭 하래,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요건 우리가 해달래.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자, 등기는 어쩔 수 없이 등기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자, 어쩔 수 없이 등기를 개시하게 만드는 방법이 몇 개 있다? 4개는 4개. 됐죠? 자, 이 중에 가장 원칙은 뭐예요?
신청.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신청은 누가 한다? 당사자가. 어디 가서? 등기소가 사는 거예요. 당사자가 직접 등기소에 등기해달라고 하는 게 신청이에요. 그래서 신청만 얘기합니다. 자, 신청. 자, 촉탁 직권 명령 말고 신청만 얘기해요. 신청. 자, 신청은 누가 한다? 당사자. 자, 당사자가 된 경우 세 가지. 당사자가 된 경우 세 가지. 자연인, 또 법인, 또 비법인. 자, 자연인, 법인, 비법인은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당사자 능력. 자, 당사자 안 되는 거 네 가지. 태아, 학교, 민법수상조합, 읍면이동. 쓰지 말고, 쓰지 말고, 쓰지 말고, 그죠? 이따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그때 보고 다시 보면 되지. 자, 지금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안 되는 거 네 가지. 태아, 학교, 민법수상조합, 읍면이동. 됐어요. 자, 이게 순서는 상관없어. 일단 외워야 돼. 태아, 학교, 민법수상조합, 읍면이동.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다가 나중에 아 이게 이거였구나. 이게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경우구나.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일단 외우고 나야 서로 연결이 됐지. 차근차근 나가면 차근차근 까먹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막 넣어야 돼. 막 넣어놓고 걔네들 연결시켜야 돼요. 네. 됐어요? 자, 당사자가 되는 거 세 가지. 자연인, 법인, 비법인. 자, 안 되는 거 네 가지. 태아, 학교, 민법상과 읍면이도. 자, 여기 문제가 딱 나오면 맞출까 틀릴까? 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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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이제 아웃라인이고 문제 풀이는 또 다시 해야 돼요. 여기서 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웠는데 왜 안 풀리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문제 풀이 더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정리 가지고는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풀어보고 틀려봐야 돼요. 자, 이러면 틀리는구나. 이렇게 내는구나. 거기까지 가봐야 이제 문제 열린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문제 안 풀린다 점수 안 나오는 그러시면 안 돼. 아직 멀었어요. 자, 지금 동영모의사 4주 할 거죠? 4주간 30문제씩 몇 문제요? 지금 계산이 잘 안 돼, 지금. 4주간 30문제, 120문제. 120문제 계속 풀고, 연습시켜드리고, 또 설명하고 할 거란 말이에요, 얘. 그때 점수가 확 올라가요. 그때까지는 계속 지금 이제 웅크려야 돼. 지금 막 뭔가 이렇게 응집을 해야 돼. 자, 당사자 안 될 거 네 가지. 태아, 학교, 민법상조와 읍면이동. 자꾸 외우라고, 일단. 그죠? 자, 그 당사자가 둘이가 뭐? 공동신청. 혼자가 뭐? 단독신청. 단독신청 어떨 때 있어요? 승소 뭐야? 판결 받으면 단독신청이 되지. 그죠? 자, 이때 판결 무슨 판결? 이행 판결. 그죠? 승소한 권리자, 승소한 의무자. 판결 받으면 단독으로 됩니다. 예, 네, 근데 애초에 나밖에 없는 게 있죠? 예,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그럼 상속. 애초에 내가 집을 졌거든. 보존 등기. 그죠? 자, 보상금을 주고 뺏어가거든. 수용. 이런 게 다 단독이에요. 단독신청. 그 중에 이제 가등기 단독을 하는 거 외워야 됩니다. 이따 또 할 거고요. 공동신청의 반대로서 단독신청이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가요? 등기소에? 방문신청?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자, 방문하지 않고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어. 전자신청. 인터넷 신청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자, 우편신청 있다, 없다? 없어. 우편촉탁이 있지. 우편신청 없어요. 자, 그래서 방문신청 아니면 전자신청. 자, 갈 때 입만 들고 가면 안 되죠? 네, 서면신청. 서면 신청. 자, 서면에 신청서, 원인 증명 정보, 등기필 정보, 인감 증명, 대장. 자, 대장 내는 거 네 가지.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부동산 변경, 10시, 지금 5분도 안 됐어요, 지금. 예. 그런 대장 등본. 자, 도면 낼 때는 부동산 일부 빌릴 때. 그런 서면이 들어간다고. 됐죠? 예, 이거 우리가 의무가 있어요? 자, 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임의 신청, 자유. 그럼 예외적으로 한 달 이내 신청하는 게 있죠? 표제부 등기는 한 달 이내 등기 신청해야 된다. 그다음에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잔금 다 치르고 두 달 동안 등기하지 않고 있으면 걔는 중간 생략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60일. 그렇죠? 한 달짜리 60일짜리 의무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전부 다 원칙에 대한 예외가 있죠? 원칙에 대한 예외. 자, 그 예외가 전부 등기 총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등기 총론 절반 다 끝난 거예요, 지금. 물론 나 혼자 끝났지만 이게 이제 당사자 신청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렇죠? 이게 등기법의 절반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이걸 가져다가 강론에다 갖다 적용시키는 거 이제.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당사자 신청, 공동 신청, 출석 신청, 서면 신청, 임의 신청. 맞죠? 신청하면 등기소에서 어떻게? 접수. 자, 언제 접수돼요? 언제 접수야? 저장될 때. 자, 저장 접수 같은 거죠? 저장 접수. 자, 그리고 해 줄까 말까? 심사. 자, 심사에서 안 돼, 그러면. 각하. 자, 본인들이 우리 안 할래요, 그러면. 취하. 자, 너 좀만 고쳐와, 그러면. 보정. 이렇게 돼요. 근데, 보정하고 취하는 요즘 잘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는. 딴 시험에는 나오는데, 자, 우리는 주로 이제 각하로 갑니다, 각하. 각하 사유 몇 개 있어요? 11개 있죠? 자, 1호는
관할 위반. 2호는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자, 11호는 뭔가 일치하지 않아. 그죠? 뭐가. 부동산 표시가, 부동산 표시가, 대장의 부동산 표시가 뭐랑 안 맞는 거예요? 등기랑 또 신청 정보랑 안 맞는 거지. 그럼 각한다. 11호, 11호. 됐었죠? 자, 여기 하나도 안 걸리면 어떻게 해? 실행되죠? 자, 기록되고 나서 식별부까지 됐으면 끝났다, 완료됐다, 맞춰졌다. 자, 끝났다, 맞춰졌다, 완료됐다. 같은 거죠? 끝났다, 맞춰졌다, 완료됐다.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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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부, 식별부. 식별부 때 맞춰진 거예요. 맞춰진 거. 맞춰진 거. 자, 접수한테? 접수한테? 저장한테? 효력 발생. 효력 발생. 이거 외워야 돼요. 자, 언제 끝나? 끝나. 식별부. 자, 그럼 접수한테부터? 효력 발생. 효력 발생. 효력. 자, 등기에 효력이. 등기의 효력이 생긴다고, 발생한다고, 효력이 생긴다고, 유효가 된다고. 생긴다, 이게. 생긴다, 이거 뭐예요? 유효. 효력이 없으면 무효. 됐죠? 유효가 되는 거. 언제? 접수한 때부터. 그렇죠? 근데 접수해가지고 각하되면 효력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그러니까 맞춰졌다면. 이거 보는 거예요. 자, 맞춰졌다면 언제부터?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 아시겠죠? 자, 또는 저장된 때서부터 효력 발생.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자, 이 뭘 물어보니 보셔야 돼요. 자, 끝나는 거 물어보면 식별부고, 효력 발생 물어보면 접수한 때. 이렇게 찾아야 돼. 됐죠? 예, 그리고 이제 끝났어. 끝난 이후에, 자, 첫 번째로 등기필 정보를 어떻게? 작성, 동지합니다. 됐죠? 자, 누구한테? 명신, 명신.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 내 명의로 직접 신청하네. 자, 다른 애가 대위 신청하거나 등기관이 직권보조 등기하거나 승소한 의무자 해주거나 이럴 때는 명신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내가 직접 신청했을 때 이때 자 작성 통지를 해주게 돼 있죠. 근데 내 명의로 채권자가 대신해줬어. 그럼 명신이 아니니까 등기필 정보 안 주고 뭘 줘요? 완료 통지를 따로 해주게 되세요. 됐죠? 자, 그다음에 소유권 관련된 등기를 하고 나면 소관청에 통지해줍니다. 그죠? 가등기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소관청에다가는 가등기 때는 얘기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절차는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등기법 가장 기본이고. 자, 언제 끝나요? 식별부. 자, 그럼 접수한 때부터 효력 발생 또는 저장된 때부터 효력 발생. 됐죠? 자, 그 효력은 등기의 효력이에요. 자, 등기의 효력이 유효가 돼. 자, 등기 효력 중에 제일 센 효력. 등기 효력 중에 제일 센 효력. 등기 효력 중에 제일 센 효력. 등기 효력 중에 첫 번째 효력. 자, 물권 변동. 물권 변동. 자, 등기까지 해야 물권 변동. 자, 계약서만 써가지고 물권 변동 안 되죠? 등기가 맞춰지면 접수한 때부터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첫 번째 효력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도 있고, 추정력도 있고, 순위확정력 있고, 등기 효력이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 효력이 물권 변동 효력. 알겠죠? 그래서 저하고 유효다. 그럼 물권 변동이 되는구나.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죠? 민법 시간에 유효다 그러면 의사표시가 유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저하고는 등기가 유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민법 시간에 유효부효 얘기하는 건 저하고 얘기하네요. 자, 저하고는 등기 원인이 무효가 됐다. 그럼 계약이 무효가 된 거고, 그럼 등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럼 등기를 말소할 건지 놔둘 건지, 이거를 저하고 따진 겁니다. 등기가 효력이 있다. 언제부터?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있다. 이때 물권 변동에 효력이 생긴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6번부터 지문 보죠. 어디 갔냐. 네, 6번 보세요. 6번에 1번에 보시면, 자, 등기 신청은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력에 저장된 데. 자, 저장된 데 뭐예요? 접수된 걸 본다. 자, OX. 5조. 자, 2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자, 7번. 자, 8번도 등기를 마친 경우. 자, 9번도 등기를 마친 경우. 마친 경우. 자, 등기를 마쳤어요. 언제? 식별부. 식별부 때 맞췄지. 자, 이게 식별부가 됐다. 이 소리예요. 이제 맞췄다. 그죠? 자, 그러면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자, 마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OX. X죠? 자, 이 두 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접수가 언제예요? 접수가. 접수가. 저장이죠? 저장. 자, 그래서 9번에 보시면 맞췄으면, 자, 전산정보 처리에 저장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이게 같은 말이죠? 자, 9번도 맞는 말입니다. 자, 7번과 9번이 똑같은 말이에요. 7번과 9번. 자, 7번은 접수한 때부터, 자, 9번은 저장된 때부터. 둘 다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했으니까. 됐어요. 자, 또 넘어가 볼까요? 자, 넘기시면. 자, 4페이지 메뉴에 가보시면. 자, 표제부 등기의 특징을 제가 다 모아놨습니다. 자, 표제부에는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가등기는 갑구나.
을구에만 하는 거예요. 자, 표제변 주등기 부기등기. 언제는 주등기예요? 자, 표제변 부기등기를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표제부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추정력은 권리가 있다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예. 부동산 표시에 대해서는 표시는 표 지정. 자, 지정법에 대장이 있으니까 대장을 보면 되지. 표제부를 가지고 추정력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등기부에 면적 써 있다고 면적이 몇 제곱미터구나라고 추정을 만드는 거야. 면적은 뭘 봐야 돼? 대장을 봐야 돼, 대장. 그래서 추정력은 권리 추정력이죠. 예. 그다음에 자, 표제부에 접수란이 있다 없다. 표제부에 접수란이 있어요. 자, 있긴 있는데 접수 번호를 안 쓰고 접수 일자만 씁니다. 자, 표제부 접수란. 예, 그 다음에, 자, 표제부 등기는 소유자가 단독 신청해야 돼. 분할, 합병, 이런 거 다 내가 하는 거잖아요. 다 단독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1개월이죠? 자, 대장상 정리했으면 등기도 한 달 이내 맞춰줘야 된다. 자, 이거 위반 시 과태료가 없다라고 해서 표제부 등기만 쫙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표제부의 등기의 특징에 대해서 뭐, 요 정도 정리해놓은 교재는 뭐, 대한민국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요거 이제 일단 전부 다 외워놓으세요. 자, 요 표제부 등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요즘 좀 묻고 있어요. 특히 표제부 등기는 대장 정리하고 나서 한 달 이내 등기해야 된다. 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입니다, 한 달. 60일, 30일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1개월이에요, 1개월. 자, 그 다음, 구분 건물 등기 기록은 좀 다르죠? 자, 구분 건물은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어떻게? 한 개. 등기 기록을 두는 거죠. 그래서 그 한 개의 등기 기록은 표제부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전유부마다 101호, 201호, 301호마다 표제부를 두고 또 갑구를 두고 을구를 두고. 그렇죠? 그럼 표제부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전체 등기 나와 있는 표제부와 각 개별 전유부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자, 증명서 떼어줘요, 열람 떼어줘요라고 하면 와에 당해요. 자, 이거와 해당 전유분 합쳐가지고 표제부, 표제부 갖고 올고 이렇게 발급을 해주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 한동 건물 전체 표제부와 전체 전유분을 다 떼어준다 그러면 OX, X죠. 자, 전체 안 돼요. 해당 내가 찍은 501호, 301호 그것만 딱 떼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증명서 발급할 때 얘기입니다. 만약에 증명서 발급 받을 때는 자, 전부에 대해서 한 개를 본다 OX, X예요. 자, 이거와 해당 이렇게 찾아내셔야 돼. 그죠? 예, 그 다음에, 올해, 지난 토요일 날 시험 본 그 법무사 시험에서 요거 A 첫 번째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한 개 등기기록을 둔다. 요 질문이 나왔어요. 옳은 질문으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전유분마다 갑구 을구를, 갑구 을구만 둔다 그러면 안 돼요. 자, 표제부, 갑구 을군다. 여기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표제부가 두 가지입니다. 자, 표제부가 두 가지예요. 자, 한동 건물 전체 표제부에는 전체 건물도 나오지만 대지권 목적인 토지 표시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자, 전유분 표제부에는 그 전유분 표시도 나오지만 대지권 표시도 나온다고요. 자, 대지권 표시가 뭐예요? 종류와 비율이요. 대지권 표시는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토지 표시 뭐예요? 소지 지면 얘기하죠. 네. 이거 펜이 있었는데요. 어디 갔나? 펜? 숨겨다, 어디 갔나? 여기 있다. 예. 자, 여기, 자, 소, 지, 지, 면. 자, 소지, 지, 면. 소지, 지, 면이 토지의 표시입니다. 자, 위에는 토지 표시, 밑에는 대지권 표시. 토지 표시, 대지권 표시. 근데 그 토지가 어떤 토지예요? 어떤 토지예요? 어떤 토지예요? 어떤 토지예요? 그 토지, 그 토지, 그 토지. 어떤 토지예요? 건물 밑에 깔린 토지? 예. 그렇게 쓸 수 없잖아. 자, 건물 밑에 깔린 토지를 뭐라 그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아, 그 토지, 그 토지. 그죠? 근데 등기부에다가 그 토지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등기부에다가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이 토지 표시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두 가지는 표제부에 등기합니다. 표제부에.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쳐서, 자, 요 두 개를 합쳐서 대지권의 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지권의 등기. 됐죠? 자, 그러나, 자, 대지권의 뜻의 등기 있죠? 뜻의 등기. 자, 뜻의 등기는, 자, 토지 등기, 건물 등기. 토지 등기 한다. 자, 그래서 뜻의 등기를 건물 등기에 등기한다고 X. X예요. 자, 뜻의 등기는 표제부에 해당구예요. 해당구. 이 뜻의 등기, 뜻의 등기. 자, 요거 신청의 직권이요. 직권이요. 자, 이거를 신청으로 한다거나, 자, 또 촉탁으로 한다거나 이러면 틀린 거예요. 신청 촉탁 아니라 직권합니다. 직권. 자,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의 뜻에는 전부 다 주등기입니다. 전부 다 주등기. 자, 이렇게 해서, 자, 뜻의 등기를 건물 등기부에 등기한다 또는 표제부에 등기한다. 이거 또 촉탁이다. 이렇게 장난을 제일 많이 칩니다. 대지권의 등기는 토지 등기, 건물 등기. 대지권의 등기는 건물 등기. 자, 대지권의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
돼지권이라는 멘트가 나오면 뒤에 뜻이라고 써있나 안 써있나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돼지권이 뜻이라고 써있는지 아니면 그냥 돼지권 등기가 나왔는지 그렇죠? 이렇게 구분하셔가지고 일단 신청이냐 직권이냐 하고 표제부냐 해당부냐 하고 이런 거 물어봅니다. 토지 등기냐 건물 등기냐는 잘 안 물어봐요. 제가 느낌상 이거는 안다고 생각하나 봐. 가서 얘기해 주고 이거 한번 바꿔보라고 그죠? 예. 이거 자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 하는 거고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합니다. 네, 표제분지 해당분지 요구하고 자 신청인지 직권인지 요구하고 요거 잘 물어봐요. 그다음에 좀 쉽게 되면 얘네들을 바꿔 또 얘네들을 바꿔. 자 소지지면이 전유분 표제부에 쓴다고 X. X 이거 안 들어가죠, 그죠? 예. 여기 한동 전체 표제부에 자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을 쓴다. X 요거 싹 바꾸면 또 헷갈려요. 전체 건물이 나오면 밑에 땅이 나오는 거고 개별 건물이 나오면 지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분을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권 몇 분의 몇을 500이라고 갖고 있다. 이렇게 쓴 거지. 그렇죠? 전유분에. 이 멘트는 완전 외우셔야 돼. 이제 이거 지금 뭐 1년 내내 제가 계속 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OX를 가지고 이제 확인해 보죠. 자, 11번이 안타깝게도 좀 오타가 났죠? 7번, 11번에. 부동산 표제부. 자, 표제부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맞아요? 맞아요. 저 5예요. 자, 5인데 이거 X로 돼 있어요. X. 저 이거 답을 좀 수정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12번 먼저 볼게요. 12번. 자, 구분 건물. 건물 등기 용지에는 자, 한동 전체 표제부와 개개 구분 건물에 대한 갑구 을구로 편성됐다고 X. X죠. 뭐가 빠졌어요? 표제부. 자, 표제부가 들어와 줘야 되죠. 표제부 갑구 을구. 자, 13번. 전유분 등기 기록에 자, 101호, 201호 건물 번호 쓴다 안 쓴다? 101호 201호, 이 건물분해요, 그죠? 이거 쓰는 거지, 뭐. 전유분해, 이거 써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맞는 말이죠? 예, 당연한 소리입니다. 자, 14번 보세요. 14번. 자, 대지권인 경우, 한동 건물 등기기록 표제부에는,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게 한눈에 딱 들어야 됩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눈에 딱 걸려야 돼요. 긴데, 이러면 안 돼. 이게 한눈에 딱 걸려야 돼요. 이게 네모가 딱 걸리면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아우, 뭐, 한동 전체? 이렇게 딱 끝나야 됩니다. 역시 대지권만 하면 아, 또 나왔네. 어떡하지? 이러지 마시고 딱 끊어야 돼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뜻 이렇게 딱 세 개를 딱 구분해서 읽어야 됩니다. 예. 이거 왜 이래? 예, 너 왜 갑자기 난 안 그랬어. 얘 왜 이래요? 걷는 거 아닌데. 예. 자, 15번 보시죠. 15번. 자, 등기부는 원칙적으로 한동 건물에 대해서 한 개 기록을 두지만 구분한 건물이다 그러면 한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 자, 걸렸죠? 전부. 전부에 대해서 어떻게? 한 개.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이게 왜 그래? 제가 안 건드렸는데요? 예. 네. 왜? 왜?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네. 그러면요. 왜 그러지? 예. 네. 예, 네, 그래서 요거 15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네. 자, 16번 보시죠. 자, 구분 건물의 요건을 갖춘 한동 건물 전체를 자, 일반 건물을 등기할 수도 있고, 예, 구분 건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구분 건물의 요건을 갖췄다. 요건을 갖췄다. 이 말은 자, 구조상 독립성 플러스 이용상 독립성. 자, 두 가지 독립성을 갖췄다는 소리예요. 101호, 201호를 벽으로 쳐놓고 각각 출입문을 따로 빼놓고 구조상 독립, 이용상 독립. 그럼 구분 건물로 될 수도 있고 일반 건물로 할 수도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일반 건물로도 자, 등기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17번에 바로 나와 있죠. 자, 구조상 이용상. 자, 구조상 독립, 이용상 독립. 자, 여기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꼭 구분 등기를 해야 돼요? 아니죠. 자, 꼭 구분 건물 등기하여야 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일반 건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자, 18번 보시죠. 18번. 자, 등기할 건물이 구분 건물인 경우에 등기관은 한동 건물, 자, 한동 건물 등기기록 표제부. 자, 전체 건물 표제부죠. 자, 전체 건물 표제부니까 토지 표시가 나옵니다.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자, 이런 거 쓰는 거죠. 그래서 건물 등기 기록에는, 건물 등기 기록에는 건물 전체 내용을 쓰는 거죠. 전체 건물. 그 다음에 전유분 등기 기록 표제부. 자, 이때는 건물 번호를 기록하는 거죠. 네. 됐어요. 자, 여기 전유부분이니까 101호, 201호 이런 거 쓰는 거고요. 전체 건물에 대한 건물 명칭은 뭐, 가동, 나동, 101동 이런 거 쓰는 거예요. 네. 건물 번호 들어간다.
자, 19번 보시죠, 19번. 자, 등기관이 구분 건물의 대지권 등기, 자, 걸렸어요. 대지권 등기. 그랬죠? 자, 대지권의 등기. 자, 이거 토지 등기, 건물 등기. 건물 등기. 자, 건물에다가 대지권 등기 하잖아요. 자, 표제부에 해요? 갑골구에요? 표제부, 표제부에. 표제부 두 군데다가 대지권 등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미 했다고. 그걸 했다고. 그랬으면 이제 토지에다가 직권을 해줘야 되잖아. 토지. 어떤 토지? 그 토지 그러지 말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그 토지. 자, 표제부에 해당구야. 해당구, 해당구. 그죠? 자, 대지권이 소유권이면 갑구. 자, 지상전세임차권이면 을구. 자, 갑구 또는 을구. 해당구에, 해당구에. 자, 뭘 써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요거를 기록하게 되는 거죠. 요거 직권으로 한단 말이죠. 그럼 19번하고, 자, 20번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19번, 20번. 19번, 20번. 자, 등기관이 구분 건물에, 자, 대지권 등기를 했대요. 대지권 등기를 건물에다 했대. 그죠? 예, 그러면, 소관청 촉탁으로, 촉탁으로 해요? 직권, 직권, 지가, 직권으로. 자, 대지권 목적인 토지, 자, 토지 등기 기록에, 토지 등기에 소유권, 지역권, 자,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 걸렸죠? 뜻, 뜻을 기록한다. 자, 어디가 틀렸어요? 지역권. 자, 지역권은 대지권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지역권은 배타적으로 건물 짓는데 쓰는 게 아닌 권리이기 때문에 지역권으로는 대지권이 안 됩니다. 자, 대지권 딱 네 가지예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해서 갑구 또는 을구에다가 뜻의 등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권, 대지권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지금 20번 지문에서는 두 군데가 틀린 겁니다. 두 군데, 두 군데. 됐죠? 네. 자, 다음 21번 보시죠. 자,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 그러면 이거는 원래는 전유분이지. 전유분을 뭘로 바꾼 거예요? 공용으로 바꿨는데 구조가 그런 게 아니라 원래는 전유분인데 우리가 규약상 공용으로 쓰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 전유분이었던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신청합니다. 자, 공동 신청, 단독 신청. 단독 신청이지. 그래서 걔가 신청한다. 단독 신청이 들어요. 자, 단독 신청. 그다음에 만약에 소유권이 아닌 권리가 을구에 있겠죠. 을구. 그럼 그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죠. 자,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갑구는 내 거니까 털고 을구도 걔 승낙받아서 털고 갑구 을구 털면 뭐만 남아요? 표제부만 남아요. 그래서 표제부에다가 규약상 공용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규약이 폐지됐대. 자, 규약이 폐지됐대. 자, 규약 폐지되면 이제 다시 뭐가 돼? 전유분 되지. 누구 거? 취득자 거. 자, 취득자. 취득자. 자, 취득자. 자, 공동 신청, 단독 신청. 단독 신청이죠. 자, 여기서 공동 신청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지첩시합니다. 지첩시. 지첩시 하니까 1개월 그러면 틀린단 말이죠. 그러면 첫 등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등기요?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거를 매도인이랑 공동으로 한다 말도 안 되죠. 자, 내 거니까 내가 지첩시 보존 등기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장난칠 수 있는 걸 여러 개를 다 한꺼번에 해놨어요. 자, 지금은 이 중에 하나라도 발견하시면 다행인데, 자, 만약에, 자, 내가 만약에 단독 신청 보존 등기만 딱 꽂혀 있어. 근데 갑자기 다른 건 단독 신청 보존 등기 주고 지체 없이를 1개월을 싹 바꾸는 거죠. 그러면 보존 등기 보고 맞아! 이러고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체 없이 보고, 아, 이거 1개월 보고 지체 없이인데? 라고 찾아내는 것도 해야 됩니다. 예. 요거 다른 거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바꾸는 거 너무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너무 쉬운 것 같고, 저는 요게 지체 없이랑 좀 특이합니다. 되게 특이해요. 원래 등기법은 기간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요 지체 없이는 좀 신경 좀 써보세요. 1개월 하면 틀립니다. 1개월은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 변경할 때 1개월이니까요. 됐죠? 그 다음에 24번 보시죠. 24번. 요것도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 지문이에요. 자, 24번. 24번의 포인트는 대지권의 변경입니다. 대지권의 변경. 자, 대지권 등기는 토지 등기, 건물 등기.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죠. 건물 등기. 한동 건물 전체 표제부하고 전유분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를 했어요. 그게 변화하면 다 바꿔야 돼. 그럼 나 혼자 가요? 다 같이 가요? 다 같이 가야 돼. 근데 현실적으로 다 같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구분 소유 명의를 어떻게? 대위에서. 한꺼번에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위 신청으로 자주 나오고 있어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요즘 이거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내고 있습니다. 자, 대지권 변경은 전체가 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못하니까 대위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좀 계속 나옵니다. 자, 이따가 다시 한번 연습할게요. 다음에 25번과 자, 26번 또 묶어볼까요? 자, 25, 26 묶어보세요. 자, 25, 26. 자, 25번.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 밑줄. 자,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 자,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 이 땅 소유권을 가져다가 아파트를 올렸다.
자, 토지 소유권이 있으니까 땅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아파트 올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토지 등기 기록에 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어따요? 갑구예요, 을구예요? 갑구을구. 갑구. 자, 갑구에다가 소유권 대지권이니까 이 토지 소유권 동작 그만. 이거는 저 건물 올라간다. 이 소유권 팔지 마. 이 토지 소유권은 딴 데 이전할 수 없어. 이렇게 이제 거르는 거예요. 이게 뜻의 등기예요. 근데 그 토지 소유권을 저당을 잡아 가지고 넘길 수 있어 없어? 토지는 지금 건물에 붙었죠? 토지만 떼다가 저당 잡아가지고 딴 데 팔 수가 없지. 아, 그 소유권 대지권은 이제 동작 그만이라니까. 거기다가 저당 잡아서 토지만 잡자. 토지만 저당 잡자.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고. 그렇죠? 이미 토지의 소유권 대지권, 이 토지 소유권 건들지 마! 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럼 그 토지 소유권 저당 잡을 수는 없게 됐죠, 이제.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예. 근데 이제 이후로 건물을 올렸어. 건물이 올라왔어. 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이 등기됐대. 대지권 등기는 토지 등기, 건물 등기. 왜 그래? 네? 건물 등기. 자, 대지권이 건물 등기에 대지권 등기를 했대요. 그럼 건물만 사요? 거기 딸린 대지권 같이 사요? 같이 사는 거지. 굳이 건물만 사겠다고 등기 들어가면 각하. 알겠죠? 자, 나는 지금 대지권 붙어 있는 아파트 501호인데 대지권 필요 없어. 501호만 등기 넣으면 등기관이 어떻게? 각하. 알 수 있죠?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분리 처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만 저당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건물만 저당 잡는 게 아니라 그 건물에 붙은 대지권도 같이 잡아야지. 그래서 자, 이 건물만에 관한 저당 계약을 하고 나서 건물만 저당 등기를 할 수는 없다.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세트가 되는 거예요. 요건 토지 얘기고 요거는 건물 얘기고. 이미 대지권이 설정되고 나면 분리가 안 된다 이 소리예요. 토지 건물 가치가 된다. 그래서 건물에만 저당 등기 잡으면 토지가 같이 가는 거지. 토지만 잡거나 건물만 잡거나 이건 저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당권 설정이라는 건 결국은 돈을 안 갚으면 소유권 이전하겠다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과 저당 설정 같이 처분하는 걸로 똑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27, 28 묶어보죠. 27, 28. 자, 이거는 전세권이야. 자, 이거는 전세권이야. 전세권. 전세권은 용익권이죠? 용익권이니까 건물만 빌려요? 지분까지 빌려요? 건물만 빌린 거예요. 그래서 지분은 전세를 빌릴 수가 없다. OX. 오, 아, 지분이니까. 자, 대지권이 뭐라고요? 지분. 대지지분. 요거는 전세로 못 빌린단 말이에요. 근데 28번. 자,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이긴 하지만, 자, 건물만 전세권. 건물만 전세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자, 두 개 세트로 잘 보셔야 돼요. 자, 요거 25, 26 세트, 자, 27, 28 세트예요. 자, 이건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분리가 안 되니까, 아니, 각각은 안 된다. 근데 전세는 대지권은 못 빌리고 건물만 빌린다. 이렇게 해서 두 개 세트를 완전히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4페이지 10번 보세요. 자, 4페이지 10번 보세요. 자, 4페이지 10번에 보시면 저당권에 기한 담보권 실행이라고 나왔습니다. 10번. 요거 좀 짚고 가죠. 10번. 자, 앞에 보세요. 자, 출판, 예. 자, 보세요. 자, 소유권. 자, 소유권에 대한. 자, 저당권 설정 등기.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자, 지상권. 예, 또 전세권에 대해서. 자, 저당권 설정 등기. 그럴 수 있죠. 자, 저당권 설정 등기는요. 소유권 아니면 지상권, 전세권. 이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임차권에 대해서, 자, 저당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임차권에 대한 저당은 없어요. 네, 자, 이, 왜 그러냐. 민법이 이렇게 정해놨어요. 우리 민법은, 자, 저당으로 잡을 수 있는 건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아니면, 자, 지상권 또는 전세권. 이것만 저당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민법이 정한 겁니다. 그럼 이건 왜 안 되냐? 이거는 우리나라 민법이 안 되는 거예요. 딴 나라 민법 되는 나라도 민법도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민법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현행법이니까 우리는 요 세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자, 임차권에 대한 저당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되는 거야. 되는 거. 여기 좀 할 말이 더 있긴 한데, 빼고, 요것만 합시다. 예. 그러면, 자, 요거, 자, 지상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자, 갑굴구. 을구. 자, 소유권에 대한 저당 설정 등기는 갑굴구. 예? 을구. 속지 마시고요. 자, 이건 무슨 등기요? 저당권 등기요. 저당권 등기 무슨 갑구야? 이러면 안 된다고, 그죠? 좀 아는 척 좀 해봐 좀. 점든 척 하지 말고. 자, 저당 등기는 소유권 등기 아니잖아요. 저당 등기는 무조건 을구입니다. 자, 뭐가 됐던 저당 설정은 무조건 을구예요.
그 뭐가 다르냐? 자, 소유권에 대한 저당 설정 등기는 주등기로 하는 거고요. 지상 전세권이 1번 전세 써 있으면 거기 저당 붙이면 1-1이지.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부기등기로 가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해서 구별하셔야 돼요. 자, 좀만 더 갑니다. 만약에요. 자, 이 소유권,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저당으로 잡아놨는데 돈을 못 받았어. 돈 못 받으면 어떻게? 경매. 자, 경매 개시 결정 들어갑니다. 경매. 경매.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들어갑니다. 요거는 뭐 파는 경매죠? 소유권 파는 경매예요. 그럼 갑구 울고 갑구에 들어갑니다. 갑구에 이 토지 소유권 경매 넣고 간다라고 딱 잡는 거야. 압류하는 거야, 압류. 그죠? 자, 근데 요거는 뭐 파는 경매예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경매로 나옵니다. 그럼 요거를 경매로 살 수도 있다고. 저 그러면 요 지상권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갑구 울고 자, 이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자, 경매 등기는 을구예요. 을구. 을구 들어옵니다. 요거는 갑구, 요건 을구예요. 자, 경매 등기는 네, 팔려는 그 목적물 해당구에 들어오는 거예요. 소유권 파는 경매니까 갑구. 지상 전세 파는 경매는 을구입니다. 됐죠? 자, 소유권을 팔겠다. 요거는 언제나 주등기로 들어오고요. 자, 지상권 전세권 이전하는 건 부기등기죠? 요것도 부기등기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달라져요. 다시 자, 저당권은 무조건 을구예요. 경매 등기는 해당구에 들어옵니다. 해당구. 자, 소유권에 대한 경매 등기는 갑구. 자, 지상 전세에 대한 경매는 을구에 들어오고요. 자, 요거는 소유권 이전이니까 주등기고, 지상권 전세권 이전이니까 부기등기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요거 얘기합니다. 요거 얘기합니다. 근데, 자, 경매라고 했는데요. 자, 저당권에 근거한 경매다라고 얘기했는데, 소유권에 대한 저당인지, 지상 전세에 대한 저당인지 안 써줘. 안 써주고, 그냥 저당이 해버려. 그럼 뭐예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그럼 이때 경매 등기는 갑구에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럼 다시 앞에 보세요. 자, 저당권이라고 써있죠? 뭐에 대한 저당권이라는 얘기 안 했지. 그 뭐에 대한 거예요? 소유권에 대한 거야. 소유권. 암소리를 하면 소유권 원칙이에요. 원칙대로 하는 거죠. 그 담보권 실행해서 돈 못 받았으니까 경매를 시켰다. 경매 등기 들어왔습니다. 어디 들어와요? 갑구에 들어오죠. 됐죠?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죠? 맞는 말. 자, 그러면 하나 더.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죠. 소유권 파는 거니까. 저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 그거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네,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자, 6페이지까지 보고 싶게요. 6페이지. 자, 6페이지. 자, 등기 기록하고 부속 서류하고 비교하세요. 등기 기록, 부속 서류. 등기 기록, 부속 서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트 잡으시고, 이렇게 세트 잡고. 네. 그래서 여기서 깜빡깜빡하지 매도공탁으로 했죠 제가 신탁원부 매도공탁 요건 등기부로 보셔야 돼요 매도공탁 매도공탁을 부속서류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해석을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등기부예요 매도공탁은 등기부니까 그걸 부속서류로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예. 다시 여기 보세요 자 등기기록은 전쟁 천재지변이면 들고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자 법원에서 부르면 등기기록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자, 법원에서 부르면 신청서나 부속서류는 나와요. 나와요. 그죠? 자,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등기기록이 중요하지. 자, 등기기록은 누가 쓰는 거예요? 등기관이 쓰는 거예요. 등기관이 쓰는 거고요. 자, 신청서는 누가 써? 신청이 쓰는 거예요. 급이 다르다니까. 등기관이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등기관이 쓴 거는 전쟁 천재지변 정도 아니면 안 나온다. 법원에서 불러도 이건 안 나간다. 근데 신청서나 부속서류급은 법원에서 부를 때도 나간다. 근데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외에는 안 나가요. 이 외에는 어디서 불러도 둘 다 안 나가. 근데 자 법원에서 부르면 신청서 정도는 나갈 수도 있다. 됐죠? 자 등기기록이 우리 최종 서류가 등기기록이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만든 거예요. 누구나 열람, 누구나 증명서 다 돼. 등기기록은 누구나 열람, 누구나 증명서. 근데 부속 서류는 원래 안 보여줘. 그러니까 열람도 안 되고 등기상 증명도 안 돼요. 근데 관계인이 잠깐만 보자. 그 정도만 해주는 거야. 뭐 원래 원칙적으로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공개 안 된다고 원칙이고, 관계인한테 열람 정도만 좀 해준다. 됐죠? 예, 그래서 이거는 원래 안 되는 거다라는 걸 전제로 하셔야 돼. 등기기록은 원래 보여주려고 만드는 거다. 등기는 누구나 열람, 누구나 증명서. 부속서류는 관계인만 열람만. 관계인만 그것도 열람만. 됐죠? 자, 증명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등기인지 부속서류인지 등기인지 부속서류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자 매도공탁 요거는 등기예요 등기. 자 등기니까 자 영구보전이죠. 네. 저 폐쇄된 등기도 등기입니다. 이것도 영구보전이요. 그래서 매매 목록 도는 도면 공은 공동 담보
목록. 자, 몇 개 이상? 다섯 개 이상. 자, 매는? 매매 목록 두 개 이상. 그렇죠? 목록 두 개요. 매매 목록하고 공동 담보 목록하고. 예. 도는 도면. 자, 일부 빌릴 때. 자, 신탁 등기할 때는 신탁 원본.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자, 당연히 연구 버전이고, 얘네들도 증명서 발급 됩니다. 돼요. 자, 대신에 그냥은 안 되고 신청 취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등기니까 되는 거예요. 등기니까. 매도공탁도 열람도 돼요. 열람도 되고. 매도공탁, 이거 전부 다 등기, 자, 이 열람, 이 증명서 다 발급됩니다. 이거. 이 등기 보니까. 근데 신청서. 자, 신청 정보 몇 년? 5년. 자, 신청서, 신청 정보는 5년이야. 5년. 됐죠? 예. 등기 기록은 연구보죠. 자, 이거 말고도 10년도 있고 1년도 있어요. 알 수 있죠?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법무사 시험 이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냐? 다음 중, 자, 보존기간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이렇게 됐어. 다 모르는 거고, 신청서가 있어. 그럼 그게 답이겠지. 그럼 몇 년? 5년. 다 모르는 거는 뭐 10년이겠지, 뭐. 예.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외우면 다 곤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 연구보존 하는 거 하고, 5년짜리 하고, 요건 보시고, 모르는 서류 엄청 많겠지. 그럼 걔네들, 왠지 중요해 보이면 10년이고, 잡다해 보이면 1년이야. 아시겠죠? 이게 딱 정해진 패턴이 이게 출제 패턴이거든. 예. 그 패턴을 못 깹니다. 예. 출제자들이 문제를 만드는 게 어떤 그 아웃라인이 있어요. 건들지 못한 부분이 있어. 딱 정해져 있다고. 그걸 파고 들어가지고 요것만 암기시켜 드린 거예요. 내가 생각해 너무 기특하지 않아요? 그죠? 아, 등기서 보관 서류가 한 3, 40여 가지가 있다니까. 다 못 외우니까. 신청서 5년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죠? 신청서를 요즘은 신청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5년, 5년. 자,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요거 5년만 보자면 없어지는 거고. 등기관이 쓴 것들은 연구 보장한다. 됐죠? 자, 이제 앞에 보시면, 자, 29번부터 보죠? 자,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 신청서죠? 신청서. 신청서. 요거는 법원에서 부른대요. 자, 옮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신청 등기부가 아니니까 옮길 수 있다. 옮기지 못한다. 틀렸어요. 자, 두 번째. 등기부 부본 자료. 자, 등기는 종이와 컴퓨터요. 100% 컴퓨터과 종이도 있을까? 100%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등기는. 예. 지적은 아직도 서고에 있는 종이가 있어요. 지적은. 예. 근데 등기는 100% 전산이니까. 그죠? 예. 요거는 항상 등기할 때마다 하나씩 더 만들어. 자, 그게 등기부 부본 자료입니다. 등기할 때마다 하나씩 더 만들어 놓는다. 자, 요거 누가 만들까? 등기관이 만든다. 등기관이 등기할 때마다 부본자를 하나 더 만들게 돼 있어요. 예. 다음에 자 31번 보시면 자 제공된 신청 정보, 자 신청서죠? 몇 년 버전? 5년 버전. 5년 버전. 자 제공됐다는 건 우리가 등기소에 냈단 소리예요. 내면 등기관이 보관하고 있지. 5년 동안 제공했다. 자 등기 기록은 자 원래 공개하라고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해관계인 한해 열람할 수 있다고 X. X죠. 이건 누구나 열람. 누구나 증명서. 누구나 열람. 열람 증명 두 가지예요. 열람과 증명은 다릅니다. 열람과 증명. 열람은 그냥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종이로 출력해서 보여주는 것도 열람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자 원본과 다름없으면 딱 찍어주면 증명서. 그렇죠? 열람용인지 아니면 증명서인지 다룰 수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두 가지 공개 방법이 있어요. 열람하고 증명하고. 근데 등기 기록은 누구나 다 된다. 야, 이해관계만 아니다. 자, 33번 매매 목록 걸렸죠? 매매 목록. 자, 이건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해서 발급합니다. 자, 매매 목록 여기다가 세 개 집어넣으면 되겠죠? 도면 또 공동 담보 또 신탁 원부. 자, 전부 다 똑같이 처리돼요. 이거는 증명서도 그렇지만 열람도 마찬가지예요. 열람도 똑같습니다. 같이 처리하시면 돼요. 증명서 열람 둘 다 됩니다. 되긴 되는데 둘 다 신청이 있을 때만 해 주는 거예요. 매도 공탁. 자, 34번 폐쇄 등기기록. 자, 열람되고요. 자, 이것도 증명서 발급도 됩니다. 폐쇄된 등기기록도 열람 증명서. 자, 전부 다 준용하게 돼 있어요. 자, 폐쇄된 것까지 전부 연구 보존하기 때문에 다 열람 증명서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여기서 이제 보충 좀 할게요. 아주 특이한 게 났어요. 지난 토요일 날. 특이한 게 났어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요거. 자, 문제 풀어봅시다. 옥스? 자, X입니다. X. 예, X. 자, 보세요.
어이, 왜 이래, 왜 이래. 왜 그래, 왜, 왜, 왜. 네. 왜 혼자 막 움직이네? 왜 그렇지? 자, 어떻게 장난치지 아시겠어요? 자, 이게요, 예전에는 등기 용지라고 했어요. 등기 용지. 종이잖아, 종이. 등기 용지가, 자, 표제부 각 불구를 등기 용지라고 하는 거야. 그럼 부동산 하나마다 1등기 용지가 있는 거죠. 이걸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들면 뭐가 될까? 등기부. 등기부. 이거를 전산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등기 용지를 뭘로 바꿨을까? 등기 기록으로. 그래서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이 있다. 그죠? 요거를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전산 자료로 만들었지. 그게 뭐예요? 등기부. 전체 묶어서 편성했다. 책으로 만들었다. 이 소리예요. 편성했다. 그럼 뭐예요? 등기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있는 거를 뭐야? 등기 기록. 요거를 등기부다. 그럼 틀린단 말이지. 이해되겠어요? 예.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죠. 예. 네. 자, 요 지문은 제 기억으로는 처음 난 것 같아요. 네, 처음 난, 뭐, 각종 기출문제 처음, 요 장, 올해 처음 등장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거를 등기부를 뭘로 바꿔야 돼요? 등기 기록으로 바꿔야지. 등기 기록은 개별 등기로 얘기하는 거고, 등기부는 전체 편성한 거. 자,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예. 네. 자, 이게 왜 이래?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더 있는데. 예, 네, 자, 요거. 왜? 등기부가 아니라 그랬죠? 저 등기부 아니라 그랬죠? 옮길 수 있다, 없다? 옮길 수 있다. 자, OX. O죠. 자, 요것도 요번에 출제가 된 겁니다. 왔다 갔다 해서 좀 쉬었다 해야 되겠어요? 예, 좀 쉬었다 하죠? 예. 과부하 걸렸나봐.